안녕하세요. 그림처럼입니다. 오늘은 냉동실에 있는 해물믹스와 냉동우동으로 맛있는 볶음우동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냉동된 해물믹스를 따뜻한 물에 담궈주세요. 준비하는 동안 녹을 거예요. 우동사리도 뜨거운 물을 부어주세요. 면을 살살 풀어주세요. 채반에 건져서 준비해주세요. 양파를 너무 가늘지 않게 채쳐주세요. 양배추도 가늘지 않게 채쳐줄게요. 호박은 치치지 마시고 좀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당근은 슬라이스해서 반만 잘라줍니다. 대파도 썰어서 준비해주시고요. 청양고추도 2개 썰어서 준비할 건데요. 매운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개만 넣으세요. 달궈진 팬에 오일을 넉넉히 두르시고 다진 마늘, 파, 청양고추를 넣고 볶아줄 거예요. 이렇게 미리 볶아주면 나중에 양념이 훨씬 맛있거든요. 준비된 해물을 넣고 같이 볶을게요. 썰어둔 야채도 넣고 다 같이 볶아줄 거예요. 한 끼 식사로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술안주로도 맛있을 것 같아요. 재료를 한쪽으로 모으고 간장 1.5 테이블스푼 넣고 조금 끓여주다 섞을게요. 맛있게 양념을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집에서 만들어 보세요. 요리사람 별명 얻으실걸요? 면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밥 위에 얹어서 덮밥처럼 드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냉동우동 준비했거든요. 제가 볶음우동을 참 좋아하는데요. 생각보다 중국집이 짜장면은 그럭저럭 다 먹을만한데 볶음우동은 또 맛없게 하는 데도 많더라고요. 제 냉동실 정리 영상을 보시고 냉동실에 있는 음식으로 요리하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냉동실에 있는 냉동우동사리와 해물믹스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볶음우동을 만들어 봤어요. 맛있으니까 꼭 한번 해드셔 보세요.